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서포트의 신동향입니다. 네. 앞장에 보면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저는 오늘 그 차세대 네트워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알서포트는 그 원격 지원 제어 관련해서 아시아 넘버원인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저는 5G, 6G 네트워크 관련해서 많은 그 보고서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 이해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등등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현재 셀러 네트워크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과 미중 그 패권 경쟁에서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경쟁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활용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세대 그 셀룰러 네트워크 트렌드 관련해서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 표가 예뻐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5G에 대한 현재, 그리고 이제 5G 어드밴스에 관련된 이거 준비 상황, 그리고 현재 6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그 표현이 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 자료는 그 이번에 2023년도 MWC에서 발표됐던 자료인데요. 5G 이미 세컨 웨이브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사실상 퍼스트 웨이브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5G 네트워크이죠. 4G와 그렇게 그 차별화가 없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부분인데, 시장 관점에서 왜 이제 5G가 세컨 웨이브에 그 접어들었냐라고 했더니, 사실상 중국에서 발표했던 자료랑은 좀 달라요. GSMA에서 발표했던 자료랑은 이미 글로벌리 60억 명 중에서 5분의 1인 10억 명 이상이 그 5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 정도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5G가 이미 이 그 시장 관점에서는 2차 웨이브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관점에서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슈는 글로벌이라기보다는 중국 상황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미 전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5G를 사용하기 때문에 5G 2차 웨이브에 접어들었던 부분이 통계상으로 글로벌로 진행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미 스마트폰 중심의 5G는 어느 정도 그 할 만큼 해왔기 때문에 그 넥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GSMA에서 나왔던 그 MWC 2023 직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현재 그 5G 그 세컨 웨이브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서는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는 스마트폰 중심에 5G가 이미 되어 있지만 그 넥스트로 가기 위한 부분, 특히 SA나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기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5G SA에 관련된 부분은 검정색은 현재 5G 네트워크 라이브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단 한 기지국이라도 있으면 5G SA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녹색은 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5G는 많이 깔아놨는데 SA는 하고 싶지만 할 의향은 억수로 많은데 의지만 되게 많다는 부분을 표현한 그래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된다는 부분이 그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통신 사업자들이 다 그 주파수를 내놨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서 10억 명이 넘는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통신 사업자들의 그 고민을 잘 드러낸 장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컨 웨이브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IoT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vertical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5G 관련된 부분에서도 IoT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IoT가 사실상 차세대에 가장 주목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향후 예측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5G 어드밴스드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5G
플러스 정책을 진행했을 때 거의 B2C 중심의였던 그 정책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5G는 인더스트리얼 그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을 그 강화시키고 예, 그 고도화시키는 관점에서 집중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화웨이에서는 아마 저기 10km 밖에서 예, 야드장을 잘 컨트롤 원격 지원 제어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냥 내세우고 있으면서 등등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을 5G로 구현하는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어드밴스드 지금 이제 아마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는 현재 화웨이에서는 2025년도에 5G 그 어드밴스드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얘네들이 아,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거기서 예, 이 화웨이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아마 천억 개의 예, things가 결국 IoT인 것 같아요. 넥스트 부분들은 예,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천억 개의 기기들이 붙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전력, 예, 배터리에 대해서 저전력 별로 신경을 안 쓰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5G 어드밴스를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지금 뭐 논의 중에서도 예,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5G 어드밴스에 관련돼서는 뭐 IoT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근데 이슈 그다음 단계로 6G. 예, 6G 이미 뭐 그 여러 군데에서 이미 6G 같은 포럼에서 여러 가지 표준화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6G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요구 그 고민되고 있는 부분은 포인트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5G 시연했던 걸 아마 평창 올림픽 때였죠. 2028년도에 LA 올림픽 있는데 저때 아마 미국이 예,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많이 물려 그러니까 경쟁을 이겼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6G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통신 시장에 들어오는 관점에서 LA 2028년도 LA 올림픽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원래 5G, 6G에 관련해서는 뭐 더 전문가가 많으시겠지만 초기에 논의됐던 부분은 테라헤르츠 대역 때, 서브테라헤르츠 대역 때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상 이제 2028년도에 그 시연하려면 그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예, 밀리미터 웨이브 죄송합니다. 예, 어퍼 앤 로어 그 밴드위드에 관련돼서 삼성전자 그리고 에릭슨 등 조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상용화 관점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퍼미드 밴드 대역대를 미국 그리고 유럽 관련된 미국에 관련된 우방 국가들이 그러니까 포커스를 둔다면 최근 자료를 보면 화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에서는 6GHz 대역대 예, 이걸 가지고 아마 그 세계 최초 상용화 또 이제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에서도 예타를 진행했던 부분이 예, 저거를 염두에 두고 예, 어퍼 미드 밴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의 장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6G 아마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6G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스펙들이 재정의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요거인데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제가 2019년도에 니아를 통해서 발표했던 그 5G 보고서에 예, 10년 기술 혁신 주기와 20년 세상 변화 주기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요 부분을 아마 엔티티 도코모에서 6G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삼성은 아마 안 쓴 것 같고요. SKT에서도 그대로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시장은 10년마다 되든 안 되든 어찌 됐든 예, 새로운 통신 기술은 나오고요. 예, 통신 기술 특성상 보면 그러니까 세상 변화의 그러니까 기술 혁신 순환 주기라고 있던데요. 그 부분을 적용시켜 보니까 일단 135, 246에서는 홀수 세대는 와해성 혁신 도래의 시기, 246에서는 그 점진적 혁신 도래의 시기여서 매 10년마다 나오지만 와해성 점진적에서 한 패턴이 끊기고요. 예, 그래서 20년마다 패턴이 끊기더라고요. 그 관점에 봤을 때는 예, 그 그러니까 1G, 2G가 1대1 예, 음성 전화 그리고 3G, 4G가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 5G, 6G가 아마 비슷한 패턴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접근했고요. 아마 예, 뒤에서 보시면 현재 여기 있는 예, 아마 6G도 어차피 아시다시피 기술도 기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6G만큼 6팩터 로 많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에릭슨하고 퀄컴이 동시에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기 6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조금 더 다른 포인트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왜 뭐가 다르냐라고 봤더니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는 기술 와해성 혁신이기 때문에 기술을 드러내는 시기고요. 6G 홀수 짝수 세대에서는 서비스가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G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6G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많이 그 보여줬던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 여섯 가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5G와 6G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향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5G의 EMBB, MMTC, URLLG,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예, 초고속이라는 관점에서 예, 그 6G는 5G보다 예, 1기가헤르츠 50배 더 빠르고요. 예, 그다음에 더 많이 연결된다는 관점에서는 예, 6G가 아마 5G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그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 더 저지연 관점에서는 10분의 1 정도 더 저지연성을 가지는 거. 예, 플러스 조금 더 다른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로컬 공간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부분. 예, 그 평방 킬로미터 당에서 예, 그 3제곱 킬로미터 당으로 들어가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예, 그 위성통신이라는 부분이 플러스 됐다는 부분 말고 그 흐름에서는 5G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G에서 스마트폰을 위한 그 발판이 마련됐고 그 4G에서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된 것처럼 5G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솔루션 중심으로 많이 그 도출이 되고 6G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US와 차이나의 헤게모니 싸움이 때문에 더 많이 부각되는 부분, NTN 관련해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관점에서는 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G와 6G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시야인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예, 스마트폰보다 20배 혹은 1000배 정도 더 2차 웨이브보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이유가 조그만 스마트폰 단말에 제한된 게 아니라 내 주위를 예, 모든 데이터 감싸는 XR 환경? 예, 아마 이 부분은 내년부터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시다시피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XR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G부터 완전히 다른 부분이 IoT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에서 관심이 없는 부분 한 개고요. 그리고 그 망 자체가 이제 그 SA나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등등이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많은 정보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IoT가 많이 집중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하고 IoT가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예, AI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저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AI는 이미 뭐 ChatGPT나 등등으로 떴고요. 그리고 XR은 내년에 뜰 것 같고요. 그리고 IoT가 사실상 보면 이제 망 이슈가 있는 망 이슈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이슈가 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저 세 개는 무조건 뜰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했던 뭐 그러니까 5G 여섯 가지라는 그 특징 관점에서 아마 막 내주겠지만 더 빠른 5G 연속 석상을 분명히 가질 거고요. 거기다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위성통신 부분이 될 건데 저 관점에서 예, 아직까지는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테라헤르츠 대역대 그리고 로 파워 그리고 AI 관점에서는 예,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나 이런 관점에 집중돼야 되는데 아직은 ChatGPT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약간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와 현실 간의 그 약간의 간격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테라헤르츠 대역대에서 가장 큰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예, 현재 CMOS 중심으로 반도체로 막 찍어내는 예, 현재 프레임워크는 기가헤르츠 대역대고요. 테라헤르츠 대역대는 아마 이거 말고 또 다른 화합 예,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6G에 관련돼서 테라헤르츠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처럼 예, 그 예상이 됩니다. 6G가 아마 상용화 되더라도 예, 저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퍼미드 밴드가 아마 지금 이제 2030년도에 예, 2030년도 이전에 2029년, 2028년도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어퍼미드 밴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쪽과 쪽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66기가헤르츠 대역대를 중심으로 아마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보면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잠깐 또 이 부분을 왜 넣냐면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가의 사활을 걸고 그 네트워크망에 대한 그 투자 그리고 관련된 정책 그리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현재 이동통신 세계,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진행했던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조금 더 자율적인 분위기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그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미중 경쟁에서 일단 처음은 미국이 먼저 이동통신 시장을 개척했고 기술도 만들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 내 이동통신 장비 회사나 이동통신 시장에서 아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중국은 화웨이가 넘버원이죠. 글로벌리 넘버원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예, 앞에 보셨던 세럴라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이 못 가진 게 현재 그 스페이스거든요. 미국이 제일 좋은 게 스페이스고요. 예, 그 관점에서 서로 그걸 레버리지해서 다른 시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4월 달에 예, 안보 협의회에서 6G 프린시플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중국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월 이후부터 내 편들 모여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얼라이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타겟은 EU 중심으로 그리고 6월 달에는 핀란드 그리고 우리나라도 6월 달에 미국과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 미국 미 정부에서 말했던 6G에서 딱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편만 내가 믿을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예, 정책적인 부분이 큽니다. 내 편만 내 편 그리고 내 얼라이즈 그 다음에 파트너들만 내 편이고 내 편 아닌 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단 내 편으로 붙어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Protecting Trusted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이 부분이 미국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는 그 일단 중국에 있는 기본적인 그 화웨이 중심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가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에릭 슈미츠가 에릭 슈미츠가 주도했던 미 아마 안보 협의회에서도 발표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미국 엔드투엔드 단에서 그러니까 이동통신 장비 단에서 경쟁력 없음.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미국의 경제 사회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동통신만 빼고 예, 클라우드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우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레버리지해서 2030년까지 미의 우호적인 얼라이즈와 파트너들을 모아서 미국이 그 중국을 앞서야 된다는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제 이동통신망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이동통신 시장은 이동통신 산업은 이동통신 기술은 그 클라우드, 그다음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의 기술까지 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뭉뚱그려서 그리고 포괄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디지털 차이나 건설에 관련된 부분을 2023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거기 핵심이 EOE입니다. EOE는 뭐 EOE는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동통신 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앞선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미 300만 개의 베이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동통신 그 가입자 수 예, 그리고 관련해서 5G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관련해서도 현재 뭐 우리도 뭐 이음 5G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예, 뭐 3천 개를 목표로 한다 뭐 등등 우리 관점에서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점에서 예, 프로젝트를 5G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 14차 5개년 기획에서는
포인트는 이거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요. 여기서 5G 관련해서 잘 안착화시키고요. 6G 잘 준비하자. 이 부분을 마음뿐만 아니라 기술, 정책, 산업 그리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까지 모든 걸 포괄해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2026년부터 지금 진행 중인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15.5개년 기획에서는 6G를 많이 확산시키고 준비하는 관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앞에 잘못 제목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이동통신 시장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에서 그러니까 저주라고 저는 이제 프레임을 잡았는데요. 이동통신 시장에서 그 시대, 그러니까 세계 최초 상용화는 그 전 시대의 시장 넘버 원을 원이 했던 부분이고요. 넘버 했던 부분이 계속 이제 2등, 3등으로 내려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예타도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잘 준비하게 된다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깨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많은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원몰딩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